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스타마스터 최아름입니다. 네. 앞서서 정은진 스타마스터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할말 없을 것 같고요. 네. 서재희 국장님과 제가 이번에 둘이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서재희 국장님 소개와 이야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라는 마스터 서재입니다. 저 많이 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 지금은 샤론노드 마스터이고요. 전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주부 생활을 하고 있던 사이에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의 애터미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대기업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고요.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직장 생활은 평생 못 다닐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라도 배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리는 잘하지는 못하는데 요리하는 거를 나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나름 생각했던 거는 제과 제빵과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을 좀 따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빡빡한 회사 일정을 하면서도 주경 야적으로 밤한 11시, 12시 정도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자격증까지 따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큰 아이를 낳고 딱두 달씩 오고 나서 출산휴가 마무리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현실휴가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일과 육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제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생활이 내 뜻처럼 되지도 않고 생각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적은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그리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홀가분하게 마음 편한 마음으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 그만둘 준비를 하고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그리고 둘째 출산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딴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두 아이를 내 손으로 열심히 키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는 부모님에게 이제 큰 아이를 많이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둘째 아이 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제 손으로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했는데 희한하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받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책도 더 사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공연도 좋은 체험도 더 시켜주고 싶다 보니까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저는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고 문화센터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엄마 역할 열심히 하고 있을 때큰 아이의 학무를 통해서 제가 암땡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암땡땡의 교육을 몇번 들어보고, 이거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아기를 키우면서도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더 이제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애터미라는 것을 알아갖고 와가지고는 이것도 좀 네가 좀 알아봐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인을 통해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나갔는데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 2시간가량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막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를 그냥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시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 손에 들려있던 거는 여기 있는 거와 같이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세트하고 그리고 현무임이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써보고 좋으면 돈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받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 육아에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피부 관리나 뭐 화장이나 딱히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쓰기는 썼는데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화장품을 쓰니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따갑더라고요, 피부가. 그러고 눈물도 무지무지 나더라고요. 울면서 화장품을 썼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따가우면서도 왜 중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작정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점점 따가운 게좀 덜해지고 눈물이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세안을 하고 나면은 피부도 덜 당기고 나름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 느낌을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기미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 전에 없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피부과도 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딱히 기미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아온 이브닝 케어를 사용을 하면서 저는 기미가 굉장히 많이 옅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 중에 하나는 페모임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워낙에 체력이 약해서 잘 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종합병원이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모임을 한달 정도 먹으면서 제가 체하지도 않고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던 게 병원을 안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은 걸 느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겠어요? 엄마.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도 제가 권해드렸죠.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고. 엄마도 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한달 정도 드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예전에 줬던 그거 좀 한번 더 먹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요? 왜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느낌이 너무 좋다고 엄마가 여기저기가 좀 불편하고 안 좋았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제품이 좋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는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세미나를 초대받았는데 거부감 없이 세미나에 혼자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써보고 기미가 흐려지면서 기분 좋게 느꼈던 그 제품이 바로 이브닝 케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브닝 케어는 이것저것 이거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뭐야? 나는 딥 클렌징하고 폼 클렌징 두 개만 사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브닝 케어는 네 가지가 있는데 딥 클렌징, 폼 클렌징, 필링 젤, 그리고 필 오브 마스크 그냥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딥 클렌저는 클렌징 크림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삼 추출물과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녹차수, 당근 추출물과 초산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 지울 때만 쓰시지 마시고요. 화장을 안 하셨더라도 피부를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듬뿍 발라주시고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티슈나 저는 해면으로 닦아요. 해면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폼클렌징 사용 안 하고요. 얼굴 이제 피부 화장이나 깨끗하게 지워냈으니까 그 위다가 바로 필링 젤을 바르거든요.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필링 젤을 발라두시고 잠깐 기다리시면은 피부가 이제는 이렇게 살짝 문질러 보시면은 거칠거칠하게 젤하고 각질이 같이 엉겨가지고 조금은 입자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필링 젤을 딱 발라놓고요. 그리고 양치질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양치하고 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이제는 각질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는 필링 젤을 아침에 사용한 날은 화장이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폼클렌징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폼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세안을 한 다음에 폼클렌징이 거품이 굉장히 미세해요. 미세하기 때문에 모공 속에 있는 노폼물을 구석구석 잘 닦아주기도 하고요.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을 듬뿍 바르시고 그 위에 필 오브 마스크팩을 두껍게 바르고 저는 바른 상태에서 자요. 이렇게 필 오브 팩이 그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는 기초 화장품 마르면서 기초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을 깊숙이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 이제 팩을 이렇게
떼어내거든요. 피로회복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쫙땡 피부를 땡기면서 이게 말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떼어내면은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팩을 피로 마스크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애터미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요 이브닝 케어 요 제품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를 산다고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4종 세트가 저희는 4종 세트가 3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4종 세트를 네 묶음으로 한꺼번에 공동구매 하면은요, 요게 한 세트가 3만 600원 꼴로 122,400원이랍니다. 엄청나게 더 저렴해지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팩을 저녁마다 하신다면은 아마도 일주일만 써보셔도 피부가 확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일주일 꾸준히 부지런히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로회복팩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피부 괜찮죠? 영하다고 하는데 저 영하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고요. 제가 좋아서 저희 친정 엄마께도 제가 이제 권해드렸던 제품이에요. 해모임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해모임은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옥외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전염성이 심하고 약도 없는 바이러스가 유행일 때는 본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해모임이 참 불티나게 팔리긴 하더라고요. 해모임은 원자력 연구소의 식품생명 공학팀에서 만들었고요. 단기, 천궁, 배짝약으로 만들었는데 지구상에서 없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된 겁니다. 국내외 특허가 여러 개가 있고요. 원자력 연구원 국제 프로젝트로 8년간 연구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면역 기능 개선에 좋은 물질을 개발이 된 거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인정형 1호라고 말씀드리면, 와, 되게 좋은 거다.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자동으로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태모임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 이제 보시면요. 저처럼 체력이 약해서 항상 힘들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드시더라도 효과를 빠르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달분이 한 박스 84,000원이고요. 네 박스를 한 묶음으로 구입하시면 한 달분이 76,500원씩 해서 36,000원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답니다. 짜잔! 요거는 제가 엄청 엄청 사랑하는 저희 막내, 늦둥이 막내 딸입니다. 해모임을 엄마 뱃속에서도 먹고, 이유식 시작하면서도 먹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아이 위에 오빠가 두명 있거든요. 근데 그 둘을 제가 키우면서 제가 애를 잘못 키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막내딸을 키우면서는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되게 밥도 엄청 잘 먹고요. 건강하게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해모임 열심히 먹어서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짜잔! 요거는 더, 호기심이 가는 사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해모임을 이용한 수육을 만든 사진이에요. 물 넣지 않고 야채하고 해모임만 넣었고요.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고기 색깔도 예쁘게 해주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모임 수육. 전 예전에 제가 수육을 집에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만들 엄두도 내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김장하실 때 만드는 음식.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해모임 수육을 배우고 나니까는 제가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고기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꼭 이렇게 수육을 만들어서 단백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아주 간단한 요리니까는 한번 해 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해모임하고 찰떡궁합으로 좋아하는 홍삼단입니다. 홍삼단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국내산 인삼 100%와 진세노사이드 2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세노사이드 20mg이 들어있는 홍삼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참 찾기 어려운데 찾는다 해도 구매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사고나 싶은데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애터미 홍삼단을 알게 되면은 아마도 남이 홍삼을 선물을 해줘도 그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홍삼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뒤를 딱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음료수,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음료수인데 그거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걸 받고도 그 사람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홍삼단이 애터미안에서는 두 달에 8만 원이고요. 저희 집 애들은 애터미 홍삼단을 먹기 쉽게 제가 만들어주거든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700ml, 저희 집 물병이 700ml거든요. 물병에다가 홍삼단 스틱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홍삼단을 물에 넣고, 그리고 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녹더라고요. 홍삼 맛이 안 나고 그냥 보리차 먹는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은 홍삼 향이 더 연해져가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수기는 있지만 정수기 물을 받아서 이렇게 홍삼물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홍삼단을 먹일 수 있는 저의 꿀팁이에요. 요거 역시 오늘 저의 꿀팁 대방출입니다. 제 꿀팁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은 되게 편하게 홍삼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500ml 물에 이렇게 타서 500ml 물병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름에 택배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 이제 500ml 생수, 애터미 생수에 홍삼단을 하나 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건네드렸거든요. 홍삼단 물이니까 드시면서 하시라고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름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 요리의 필수템인 애터미 유기농 미네랄 원당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설탕보다 더 맛있습니다. 콜롬비아 청정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유기농 사탕수수로 만들었고요. 사탕수수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그걸 씻고 압축을 하면서 즙을 짜내고 그리고 정제 과정 없이 졸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 굳혀서 다시 분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좀 다양하다는 것,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지요. 백해무익한 정제 설탕보다는 충분히 맛도 있고요, 영양도 더 많고 그런 원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설탕을 넣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하시면 좋답니다. 저는 신김치 김치찌개를 만들 때 조금씩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요. 그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당의 사용 폭은 이거를 선물 받으신 분들은 가끔 이걸 어디다 쓰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설탕 대신 쓰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설탕이 없어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500g짜리 두 봉지 1kg에 12,800원인데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 다른 유통을 통해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시면 되겠어요? 애터미에서 원당을 사시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짜잔! 요거 역시 저의 꿀팁. 이 사진은 제가 원당을 이용해서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는 사진인데요. 애터미 원당과 애터미 견과, 그리고 애터미 스트링 치즈 엄청 맛있죠? 요세 개를 넣어서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 원당을 이용한 논 GMO 유기농 카라멜 팝콘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팝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카라멜 팝콘 엄청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팝콘의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팝콘을 아이들한테 먹이기가 싫더라고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느낌이 저는 찝찝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았는데 유전자 변형이 안 들어가서 이제는 완제품으로 시판되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유기농 팝콘 옥수수를 사서 제가 집에서 카라멜 팝콘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좀더 안전하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맛있거든요. 팝콘을 튀긴 다음에, 그다음에 버터를 하고 원당을 넣고 후라이팬에 살짝 녹이세요.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그 튀겨놓은 팝콘을 넣어서 같이 섞으면 돼요.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살짝 식혀주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저희 집에서는 요새 코로나라서 극장도 못 가잖아요.
집에서 이제 애들 영화 보여줄 때 항상 요거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잘 먹더라고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기 간단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모임과 홍삼당과 원당을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서 마시는 해홍당차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아침에 항상 부부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홍당차를 타서 한 잔씩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텀블러에 따뜻하게 한 병씩 타서 출근한답니다. 저희 집의 면역력을 지키는 삼총사예요, 삼총사.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제일 먼저 물을 끓이고 요거를 딱 타는 게제 처음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현재는 대기업 다니고 있는 저희 남편의 소득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 후에는 저희 애터미 소득으로 멋진 인생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게 낳은 딸 덕분에 더 열심히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늦게 낳았으니 부족함 없이 키워서 시집을 보내야 될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남편의 소득으로만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이가 10살 되면 저희가 50이고요. 아이가 20살 되면 저희가 60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저희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요.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요. 지금도 밖에서 열심히 아이를 보고 있답니다. 특히 제가 힘들어 할 때면 항상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옆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애터미에는 내 지분도 있다. 그러니 잊지 말거라.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운전기사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운전기사 한다는 얘기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항상 지분을 챙기더라고요. 애터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죠. 애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생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는 법도 배우면서 목표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씩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더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목표를 적어두니까, 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한번더 생각하게 되고요.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 시나리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을 조금씩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인생 시나리오에서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 사진에 있는 게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서 꿈꾸고 있는 집이에요. 꼭 저렇게 넓은 잔디밭을 있는 집을 만들고 싶거든요. 저 잔디밭 한쪽은 저희 남편이 텐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텐트를 치게 해주고 거기 남편 집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텐트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항상 꿈꾸고 있는 저희 큰 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드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목표가 있게 살다 보니까는 입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드림 학교가 있는 것도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가 아니었으면 드림 학교를 가겠다는 목표도 세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또 인생 시나리오에 적은 목표대로 계속 꿈꾸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니까 이렇게 저희 아이가 드림 학교 입학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애터미를 성장시키는 재미도 아주 즐겁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 보세요. 애터미 사업에 진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케팅 플랜과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최아름 스테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 본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준비 중이네요.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아름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서재희 국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제품 꿀팁부터 그저 꿈 이야기까지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만 38살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빠른 나이에, 만 나이에 여러분, 만. 한국 나이로 40이에요, 올해. 32살쯤에 애터미를 소개를 받았고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습니다. 디자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고,
디자인 회사를 가려고 알아보니 디자인 회사들이 모두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투리를 좀 쓰죠. 대구 사람입니다. 네, 근데 서울로 가기가 되게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소심하다는 증거겠죠,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로 못 가고 대구에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후에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랑 혼자 돈 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는 게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이제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커피숍을 찾았는데 커피숍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애터미의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애터미로 이제 갈아타게 되었죠. 그렇게 애터미를 한지 이제 8년 차가 됐고요. 지금은 다행히 아직까지 영 리더스 클럽입니다. 영. 영 리더스 클럽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본사에서 사회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냐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애터미 화장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왔는데, 이 화장품을 딱 받고 났는데, 제가 여러분 썼을까요? 제가 앞전에 미술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받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이게 예전에 더 페임이 리뉴얼 되기 전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쓰지 않고 창고에 푹 처박아 놨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갈색병 아시나요? 에스트로도 갈색병을 썼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눈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뒀다가 버리지 못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갈색병 모두 다 쓰고, 화장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저기 창고에 있는 저 세트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냥 버릴 순 없고. 그래서 쓰게 된 화장품이 제 피부를 바꿔 놓은 거죠. 이 화장품을 엄청 빨리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다 쓰고 백화점 가서 내가 원래 쓰던,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에스트로도 갈색병을 샀어야 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한두 달이 되기도 전에 거의 한달 만에 다쓴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쓰고 다 이제 백화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 세트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화점을 가지 못하고 두 세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피부가 많이 변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피부 많이 바뀌었다, 예뻐졌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이게 얼마가 하는가. 여러분, 가격 보이시나요? 갈색병이 당시에 15만 원, 백화점 아주 명품이죠. 15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화장품, 6종 애터미 화장품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76,500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본 뉴스에 이런 내용이 떴거든요. 수입 화장품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서 판매가와 수입 원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뉴스 자료가 아직도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제가 썼던 화장품도 있죠. 판매가가 14만 5천 원이라고 적혀 있고 수입 원가가 3만 2천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게 됐죠. 아, 화장품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애터미 화장품이 저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장품을 보면요. 1세대부터 우리 제가 썼던 화장품 이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여기 안에 내용물 용량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밑에 보이시나요? 스킨 로션이 125에서 135ml로 늘어났고요. 또 150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한 세트에 14만 8천 원, 네 세트에 30만 6천 원으로 쭉 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페임으로 리뉴얼이 되면서 한 개의 가격이 8만 8천 원으로 딱 엄청 저렴해졌죠. 이렇게 변화된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첫 번째로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입비가 없고 진입비, 유지비 얼마감, 돈들 게 없죠. 다 없어요.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구조라 하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라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에는 두 라인이 아닌 세 라인, 네 라인을 많이 만드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너리 구조도 있겠죠.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를 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 마감이 모두 없다. 여러분 회원가입하셨을 텐데 회원가입하면서 가입비 낸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무료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트에 가면 다 무료로 회원가입하죠. 근데 무료로가 아닌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죠? 코스트 땡 그런 마트. 그런 마트는 가입비도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마트에도 있는 가입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 사업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진입비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소비자만 하고 싶으면 소비자 해도 되고 나는 수당도 좀 받고 사업자 하고 싶어 하면 사업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월 마감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정산이 되고 정산했는데 그 수당 기준, 수당 발생하는 기준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2월이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계속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바이너리 구조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친구 회원가입하고 선배님 회원가입하고 또 우리 아이 학원에 원장님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쭉쭉쭉 회원가입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우리 가족들, 엄마, 오빠, 언니, 이모 쭉 회원가입시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 학원 원장님께서 자기 화장품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소개시켜서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수당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지인들, 제가 회원가입시킨 거 아니죠. 우리 원장님의 지인들, 가족들을 이렇게 회원가입시켰는데 이게 내가 가입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좌측에 회원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원 마킹도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기준으로 아까 전처럼 왼쪽에 오른쪽 회원가입시켰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왼쪽에 보니 우리 원장님이 아들, 딸들을 회원가입시켰는데 딸이 미국에 유학 중이야. 그래서 미국에 여권과 뭐 있어. 그래서 미국을 회원가입했다. 그런 경우에 미국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미국 포인트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친구가 중국에 아야. 근데 회원가입이 되고 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죠. 요 밑에 나의 하위에 바로 전 세계 지금 회원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모두 회원가입이 되고 포인트도 쌓이고 이 사람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회원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언니 도시에 호주 나라를 이렇게 올려놨죠. 실제로 저희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호주에서 이거 이텀이 괜찮네. 나 혹시 호주에서 사업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언니 회원가입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사업하면 돼.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호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팀들 예전에 제가 사진 받아놨던 이 사진입니다. 외국인들도요 굉장히 애터미 화장품에 매우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생필품까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애터미는 이렇게 해외법인 22개의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로 회원들이 1,600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상한선, 5번 상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회사 총 매출의 35%를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35%입니다. 미만입니다.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요, 1번 사업자, 첫 번째로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제일 끝까지 이제 가고, 스타일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명이 막 100억씩, 막 몇백억씩 벌어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위 1%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네트워크는 지금 시작하면 늦었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애터미는 밑에 보시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집단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35%가 풀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사다리, 뭐라 그러죠? 스타 마케팅을 보시면은 세모 모양의 꼭지가 있죠. 애터미는 없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상한선에서 같이 만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애터미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35%의 수당을 풀어줄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근데 한 명당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을 딱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또 수당을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수당을 가져가는 그렇게 집단의 성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터미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수당의 종류에는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그리고 교육 수당,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후원 수당은 PB가 적립돼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급 수당은 해당 직급을 달성했을 시에 도달했을 시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요. 교육 수당은 교육센터에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센터를 가지고 계신 분만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은 직급 달성했을 경우에 최초로 한번 지급되는, 그거를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 총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준다 말씀드렸는데, 요고 매출을 총 매출 PB로 환산을 하면 70% 정도가 되거든요. PB로 환산을 하면. 그럴 경우에 후원 수당이 44%. 직급 수당이 20%, 교육 수당이 6% 정도, 요총 더하면 70%가 되죠. 요 정도 풀어주고 있고요. 뒤에 가서 제가 이제 후원 수당 어떻게 받는지 보시면, 애터미는 쇼핑몰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여기 PB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등어가 27,000원이고 3,000 PB 적혀 있죠. 애터미 화장품과 건강용품도 많이 있지만 식품도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PB가 적립되고요. 그리고 아자몰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LG 제로코드 청소기. 애터미 이런 청소기 없죠? 아자몰 들어가서 LG 청소기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 구매하면요. LG 청소기 사고도 17,480 PB. PB가 적혀 있습니다. PB를 내가 적립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터미몰 외에도 지금 아자몰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물건 사시면서 포인트도 적립받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후원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냐? 보여드리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바이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좌측 포인트, 우측에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달성했을 경우에 15점이라는 점수를 주고요. 약 64,500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요 포인트가 한 번에 올라오진 않겠죠. 그쵸?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칭이 안 되면 계속 2월 되기 때문에, 그죠? 30대 30이 딱 달성이 되는 날, 그날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 이상이 돼, 70만 포인트가 되면 30점. 그리고 150만 포인트가 되면 60점. 240만 포인트가 되면 90점. 600만 포인트가 되면 150점. 2천만 포인트가 되면 250점. 그리고 5천만 포인트 여기까지입니다. 상한선이에요. 더 이상 포인트 올라와도 안 주는 거죠. 5천만 포인트가 되면 30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요. 이 1점당 금액은 우리 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평균 4,3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1점당 약 4,300원을 곱하기 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포인트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30만 포인트에서 상한선 끝까지 갔을 때 5천만 포인트입니다.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를 보니 포인트만 166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엄청 늘어났죠. 근데 점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수는 15점에서 300점, 20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66배 이상의 점수를 줘야 되죠. 한 100배만 줘도 3000점은 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20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면요. 중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점, 그 다음 60점이에요. 15점, 30, 60점. 6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수당을 한 달로 계산해보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만드신 마케팅 플랜인데, 한 달에 월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상 너무만 욕심 부리지 마라 하시면서 성공자가 되면 성공자가 될수록 그죠? 점수를 조금씩 깎아놨습니다. 그쵸? 15점에서 30점까지는 두 배죠. 30점에서 60점까지는 두 배예요. 60점에서 90점까지는 두 배가 아니에요. 점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상한선까지 도달했을 때요 금액이 한 3천만 원에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상한선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 정말 초보자들에게 딱 맞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든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겠어요? 30대 30 좌우가 맞았을 때 15점 점수를 받죠. 요걸 하루에 요 점수를 보면 64,500 정도가 되거든요. 이 금액을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니 38만 7천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달, 우리 6일이고 4주죠. 계산해보니 154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30대 30이라는 포인트를 매일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후원수당만 발생이 된다. 후원수당 이만큼 되면요. 직급수당도 플러스로 와서 월 200만 원 넘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쭉 내려가서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가 되면 보세요. 한 달에 3천만 원 넘죠, 이제. 엔가 때문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으로 상한선을 어떻게 보면 걸어놓은 거나 다름없죠.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요 금액이 부족하신가요? 부족하시면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에토멘토 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후원수당만이고요. 그 뒤에 직급수당도 더 플러스가 더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직급수당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급수당 세일즈 마스터가 첫 번째 직급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7단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후원수당도 7단계고요. 직급수당도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직급수당 매출 PV의 20%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0%의 반을 뚝 떼다가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에게 10%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를 n분의 1 하는 거죠. 균등 분배한다는 말이. 요렇게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자, 케이스에서 보이시나요?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2%.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1.2%. 로얄 마스터는 1%. 네, 크라운 마스터는 0.5%. 임페리얼 마스터는 0.3%. 요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 수당은 위에 있는 직급자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세일즈 마스터들끼리 나눠서 가져가는데 요게 매출 PV의 10%라는 거. 그죠? 직급 수당의 반을 뚝 떼서 요거 첫 번째 직급에게 준다는 거.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요, 오로지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급은 어떻게 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이죠. 요거 승급 기준은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요렇게 한 달에 두 번의 기준이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기준 없이 다 퍼드리는 거예요. 근데 직급 수당은 말 그대로 보너스로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날짜 조건이. 그리고 15일 동안 포인트를 모두 더해보니 좌측의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넘었고 그리고 우측의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넘었어. 그렇게 넘게 되면은 나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네, 직급이 달성이 되고 직급수당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도 나오죠. 후원수당이라면 이 포인트로 발생되는
후원사항이 나오는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30만 포인트로 나눠보니 한 8번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사항도 한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되기 때문에 후원수당 플러스 지급수당 플러스 두 가지를 다 더해보니 총 100만 원 정도. 15일 한번 했을 때 100만 원이 말이에요. 15일,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이 요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달성되면 요렇게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250만 포인트 여러분 얼만큼인지 좀 감이 안올것 같아서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0만 포인트 정도 구매해서 쓰는 애용자들이 한 25명 정도가 좌측에 있으면 250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10만 포인트보다 더 많이 씁니다. 한 30만 포인트에서 한 40만 포인트 정도는 뭐 평균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자고 애터미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제품 좋아하시는 애용자를 한 10만 포인트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을 한 25명 그리고 우측에 25명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요 수당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 단계. 세일즈 마스터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의 승급 조건은 요 날짜 안에 좌우에 나와 같은 직급자 2명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나는 그 다음 단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이고 왼쪽에 세일즈 마스터 2명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세일즈 마스터 2명이 총 4명이죠. 4명 이상이 요 같은 기간 내에 달성이 되면 나는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달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음이 샤론로즈 마스터죠.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또 똑같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 내가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나의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달성이 되면 나는 그 다음인 샤론로즈 마스터가 달성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직급상을 적어놨습니다. 직급상은요, n분의 1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세일즈 마스터 직급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그리고 샤론로즈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스타 마스터 제가 스타 마스터라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0만 원 정도. 크라운 마스터는 5천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는 1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편차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원수당 외에 플러스로 더 들어오는 직급상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목표로 하고 가신 분들 많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 상반기 1일부터 15일, 하반기 16일부터 마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두 번을 다 달성이 되면, 두번다 있잖아요. 그치? 한 달에 두 번. 이게 4달 된다고 하면은 오토로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해서 우리가 오토 세일즈랑 마스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월 2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한번할 때마다 5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되기 때문에 두번 진행되게 되면 약한 달에 총 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 2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 생활했을 때, 그쵸? 굉장히 좋은 수입이죠. 그래서 이것만 되면 우리 그래, 오토 세일즈만 돼도 성공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의 좌측우측의 소비자들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죠?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게 연속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애터미에서의 수당은 일반 그 직장생활할 때의 수당과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도 한 가지 이제 프로모션이 생겼습니다. 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뭐냐면 250만 포인트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25가구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애터미에서 아좀 힘드시구나 여러분들이 사업자분들이 해서 150만 포인트로 낮춰놨습니다. 계단을 조금 계단이 낮아지면 오르기가 조금 더 쉽겠죠?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를 좌우에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달성이 되면 우리 후원수당이 요걸로 나오는 포인트 수당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직급수당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4월 하반기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4월 하반기부터 진행되면 이것만 여러분들 꾸준히 달성을 하셔도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이 있다면 부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정말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부업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회가 생겼으니 알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는요, 승급하게 되면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더 페인 화장품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있죠. 요한 세트. 이렇게 제품으로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제품 플러스 현금 100만 원 줍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현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다 빼고요. 현금만 볼까요, 여러분? 현금만 쭉다 더해보면요.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을 주거든요. 다 더하면 총 13억 6,300만 원이 되거든요. 애터미가 지금 진행 13년 정도 됐나요? 그죠? 14년인가 13년 정도 됐는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 이렇게 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회장님이 지게차를 이렇게 떠주시는데 이 10억을 받은 분, 그럼 13억 6,300만 원을 받은 분이 이렇게 애터미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후원 수단이고 직급 수단이고 뭐다 빼고요. 13년 만에 13억 6,300만 원을 받는다면. 그쵸.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내가 뭘 해도.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시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7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그리고 커피숍을 1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애터미를 한 8년, 거의 7년을 딱 채운 거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입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년 차 때, 열심히 했지만 150만 원. 그때 그 나이에 150만 원 좋다고 받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요. 한 7년 차쯤 됐는데, 200만 원을 더못 받더라고요. 더안 올려줘요. 왜안 올려준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격리 생활을 하면서 QC 담당도 했고 회사에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했고요. 트럭 몰고 다니면서 납품하고 지게차로 제품 땅 왔다 갔다 하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퇴사를 했죠. 그러고는 이제 커피숍을 했는데 다행히 커피숍 1인 커피숍이었습니다. 운영을 해서 솔직히 혼자 커피숍 운영해서 300만 원번 것도 잘 벌었죠, 여러분들. 평균 300 벌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커피숍에서 300만 원벌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했지만 제가 1년이 넘어가니 커피숍의 경쟁 커피숍이 양쪽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끝까지 내가 평생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저는 애터미를 했죠. 애터미 1년 차에 7만 5천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0만 원 벌다가 7만 원을 버니 저희 신랑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 그거 보려고 커피숍 때려치웠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7만 원 벌어서 어떻게 너무 좋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신랑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년 차 되고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2년 차 되고 200만 원 정도가 됐고, 3년 차, 4년 차쭉 300만 원 정도 유지가 됐죠. 근데 6년 차에 좀 올라가더니 7년 차에 제가 지난해 스타 마스터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7년 직장 생활 했을 때와 수입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애터미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당장 150만 원, 300만 원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을 때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제가 10년 차가 됐을 때 3년 후겠죠? 올해 끝나고 하면 2년 후? 10년 차가 됐을 때
월 2천만 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봤는 걸로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200만 원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죠? 50% 인상을 해도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받는 게 좋을까요? 2천만 원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천만 원 받는 게 좋겠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보시고,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마음이 안 들고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한번 해 보시는 거.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이 말씀하시죠?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팔려나가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즉슨 우리가 화장품 다 써갈 때쯤 전화해서, 고객에게 전화해서 고객님 화장품 다 써가시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화장품 다 써갈 때쯤 돼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아름 사장님, 저 화장품 먹으면 필요한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전화 오는. 그게 자발적인 재구매예요. 그렇게 연락 오시거나 본인이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쭉쭉 나가죠. 무한 단계로. 그리고 무한 누적이 되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글로벌로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가입비가 있으면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안될 수밖에 없겠죠. 저도요, 가입비 유지비 마감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나 손해 보는 거 없겠네. 애터미 해서 손해 보는 건 없는데 내가 애터미를 안 하면 손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세미나장 가서 들어보니 다 성공을 한대 했대. 지금 나만 안 하면 나만 성공 못하고 나중에 나만 가정 청소하는 아줌마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은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나의 능력이 필요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잖아요. 제 실험력으로 되는 게 터미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고민은요, 고민하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용기 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애터미 처음에 시작할 때 친정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 일단 한번 해볼게. 아직 젊잖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커피숍 차리면 되지 뭐.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한숨 쉬더라고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 또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죠, 지금은. 다 좋아하고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딸내미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더 알아보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함께 하셔서 같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